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52페이지 보시면요. 목적의 적법,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우리 목적의 효력 발생 요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목적이 적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이 적법해야 된다의 의미는 목적이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의 목적은 매매 계약 같으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매도인은 금전을 취득하는 거예요. 매매 대금을 취득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아니라 혹시 마약 밀매 계약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마약을 파는 사람은 마약 매매 대금을 취득하려고 했고 마약을 사는 사람은 마약 자체를 취득하려고 했잖아요. 그 목적은 적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목적은 목적의 적법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을 위반해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강행법규 내지는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법규 내지는 임의규정이 있는데 강행법규는 당사자가 절대적으로 위반해서는 안 되는 법규를 강행법규의 개념은 그래요.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합의 과정에서 위반해도 되는 법규를 임의법규다. 이거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규들 강행법규,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법규들 임의법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규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는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되니까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행법규를 의미하는 건데 이 강행법규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강행법규도 효력규정하고 효력법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효력규정, 단속규정 차이는 위반행위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위반행위 해보면 효력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처벌이 따르죠. 근데 단속 규정에 위반한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는 유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이 따르는 규정을 단속 규정이다. 이거는 처벌이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쪽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단속하겠다는 얘기는 적발해서 처벌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개인 간의 재산 거래와 관련된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어요. 그 민법과 관련된 단속 규정이 있긴 있는데 단속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판매 행위를 했대요. 그리고 먹고 말았대죠. 돈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먹고 돈을 줬다. 그럼 그 행위까지 이미 먹은 행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행위는 유효로 하되 다만 그 판매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단속 규정입니다. 무허가 음식점 영업 행위, 무허가 목욕장의 뭐 영업 행위, 무허가 미용실 또는 이발소의 영업 행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단속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효력 자체는 유효로 하되 그러니까 돈은 주고받는 건 인정하되 걸리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데 민법에 그런 게 나올 이유가 없죠. 민법과 관련된 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중간 생략 등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지만 우리 법률행위 차원에서 봤을 때는 미등기 전매 행위인 거예요.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고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갑이 이거 하기 전입니다. 을이 다시 병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매매를 합니다. 그래요. 이 매매는 완전히 유효거든요. 이건 완전히 유효입니다. 하자 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 매매도 유효냐 무효냐? 이 매매도 유효죠. 현재는 을 소유가 아니래도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는 유효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던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가 유효라고 한다면 을은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예요. 매매가 유효니까. 그리고 그 권리를 이해하고 다시 양도했다. 그래도 얘도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등기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걸 안 했단 얘기죠. 안 하고 여기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단 얘기예요. 등기가 돼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 등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등기라고 하는 건 실체 권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외부에다가 공시하는 공시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은 없어요. 우리가 등기부등본 띄워보면은 아,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구나 아니면 우리 가족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그거는 아, 권리가 우리 가족에게 되어 있다.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외부에 알리는 기능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슨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막강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등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정한 권리자가 누굽니다. 진정한 권리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라고 외부에다가 알리는 기능 이외의 기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럼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유효니까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고 을과 병 사이의 매매도 이거 유효죠. 유효니까 이 권리는 여기로 이전될 수 있는 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하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니까 이 등기는 유효인 등기가 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는 갑에서 을, 을에서 병 이렇게 등기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을명의 등기가 빠졌잖아요. 이게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갑이 소유자였다가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거 지워지는 거고요. 3.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것도 지워지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해서 현재 소유자 병이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건데 이거 보니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제 등기부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 소유자였고 바로 을이 소유자 이게 없이 바로 병이 소유자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 지워진 거죠. 현재 지워진 등기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남아있는 등기 현재 병이 소유자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병이 소유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등기 자체를 지우고 다시 을 이름 썼다가 다시 병으로 하자. 이거 굳이 병 이름을 지우고 을 이름 썼다가 그거 다시 지우고 병 이름을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등기관들 바빠 죽겠는데 이거 지우고 을 썼다가 을 다시 지우고 병 다시 써라 그러면 등기관들 안 나와요 막 이러면서 그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안 나온다고 그냥 이거 그대로 놔두되 그 대신 이거 걸리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서 그죠? 예, 효력 자체는 유효로 하겠다 하지만 걸리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법과 관련된 거는 이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 이거는 뒤에 가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서 등기에서도 또 한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52페이지에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적법은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효력이 있다. 적법하지 않은 것은 무효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적법의 의미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법은 강행법규냐 임의법규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자. 또 세 번째 줄 보시면 법규에는 임의법규와 강행법규가 있다. 이 중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강행법규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강행법규다. 그렇죠? 그럼 강행법규의 판단 기준은 보실 거 없어요. 강행법규 지금 법학 개론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강행법규의 판단 기준은 보실 거 없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가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걸 나눌 줄 알면 되는 것이지 강행법규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 단속법규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강행법규도 단속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문제는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므로 여기에 반하는 사법상 행위는 모두 무효인가에 있다. 그래서 다수설은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그럴 거 없어요.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는데
효력규정과 단속규정도 다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면, 자,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이건 무효는 아니고 유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시험에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맞아요. 왜냐하면 민법상의 강행규정은 전부 효력규정이에요. 민법상 강행규정은 전부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모든 자가 하나 들어가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시험 특성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왜? 민법의 강행규정은 다 뭐다? 효력규정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모든 자 붙어가면 이것까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단속규정 한번 볼게요. 단속규정. 자, 단속규정은 그 규정을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는 규정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죠? 일단 행위는 유효지만 뭘 받는다? 처벌받는 규정이다 라고 이해하십니다. 쉬운 말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의 제재냐 처벌이냐, 오히려 효력 자체는 유효로 하되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판례는 그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의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 행위한 게 이게 무효냐 유효냐 보다는 중간생략 등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이 중간생략 등기 요거 가지고 한번 예, 저 기억을 좀 해 두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된 판례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판례 네 번째 줄에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특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규정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한 목적 내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격려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효력은 유효로 보겠다. 하지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규정인데요. 효력규정은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민법상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그래, 민법상 강행규정은 전부 다 효력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시험에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런 건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판례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분명치 않으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면 언제나 무효고 누구에게나 무효인 거예요. 내가 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다. 그럼 나 자신도 내가 한 행위는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례 내용도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해서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돼서 말이 어렵잖아요. 절대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때는 거죠. 자신의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됐고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모습은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걸 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탈법행위라고 하는 건 강행법규 위반 중에서 탈법행위는요, 강행법규를 위반하기는 위반했습니다. 근데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완전하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걸 탈법행위라고 해요. 겉으로는 위반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강행목표를 위반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걸 탈법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탈법행위인데, 자, 예를 들면요. 자, 우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국유재산.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이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일체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유재산의 변동사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이 담당 공무원이에요. 제일 먼저 알아요. 만약에 토지 같으면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용지,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용지는 매각을 통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국책사업 같은 거 할 때 돈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가 일반 용지예요. 예, 일반 용지가 있고, 여기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재산이에요. 여기는 행정재산. 여기도 행정재산, 일반재산. 여기는 보존재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일반재산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일반재산으로 풀어줘서 일단의 토지를 묶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개발계획이 발표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반재산으로 풀어서 건설업자 등에게 파는 거죠. 그럼 건설업자들이 이걸 투자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는 여기다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이걸 사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이걸 건설업자에게 판단 얘기는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욕심에 따라서 아 이거 사두면 벌써 한참 오를 텐데 사야 되겠다. 근데 지 이름으로 사게 되면 금방 들통이 나니까 처남이나 친구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사긴 샀어요. 자기가 샀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샀으니까 남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보이죠. 남이 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가 산 거죠.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하긴 위반했을 때 직접 위반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반했고요. 이런 식의 행위도 전부 무효로 봐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은 탈법행위가 나왔다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이 나오고 그 공무원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탈법행위다라고 하는 건 맨 밑에 줄에 강행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다라고 하고 그 우회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여기 얘기하는 탈법행위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의 토지 취득이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게 이제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자, 법률행위 목적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는요, 도대체 사회적 타당성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만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법률 효과, 내가 얻으려는 이익, 이런 것들이 결과,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 제103조에 보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풍기 질서를 위반했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요. 이거를 위반했답니다. 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이 뭐고 기타 사회질서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문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104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원인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요거 중요한 부분이라 이따 제가 도해 다 해드릴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뭐가 된다?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해놓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라고 했는데 보통 해석하기를 요거는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가 103조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 중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하나의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4조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103조에 걸려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103조에 걸리지 않아서 않았다. 그럼 104조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규정,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규정, 이거를 104조에, 103조의 예시 규정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무효라고 했잖아요. 이 무효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래 행위가 무효라는 거죠. 거래가 무효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행됐어도 서로 되돌려주고 되돌려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래, 그렇습니다. 여기 법률 행위가 무효면 단순히 무효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요,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무효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무효랍니다. 이거는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이 급부가 됐다. 그럼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서 급부가 있었답니다. 자, 여기 불법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수 필요가 없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이미 이행한 후에는요. 그래. 이미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대는 거예요. 단순한 무효의 경우에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3조나 104조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이건 좋아요. 하지만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둘 다 반사회적 행위, 불법 행위한 경우에는 둘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둘 중에 한 사람만 불법 행위를 했고 한 사람은 피해자였다. 그럼 불법 행위 한 사람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둘이 같이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리고 얘는 이걸 줬고 얘는 이걸 줬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효라는 게 확정이 됐어도 이거는 A한테 귀속돼 있고 B한테 귀속돼 있겠죠.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왜?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라고 하면요. 얘는 불법 원인 급여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요. 얘만 불법 원인 급여를 했대요. 그럼 얘는 자기가 준 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얘한테 가 있는 이거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나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수익자인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럼 수익자만 불법 행위했을 때는 수익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104조에서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 법조문이 세 개인 거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 이렇게 세 가지 법조문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 우리 보니까 55페이지에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거냐?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행위들이 반사회적 행위인 거죠. 그럼 그 구체적인 사례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반사회적 행위는 약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만 해도요. 자, 그게 시험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만 해도 나는 이게 왜 반사회적 행위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죠. 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예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빌려주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무효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됐다. 첫 계약의 대가로 자동차 사주기로 했고 자동차를 사주기 전에는 안 사줘도 되지만 이미 사줬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빌려줬다. 그러면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103조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요. 두 번째 있는 판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거기 네 번째 줄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거기 보이시죠? 네 번째 줄 찾으셨나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그 밑에 줄에 바로 하나 두 칸 밑으로 내려와서 맨 뒷부분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판례에 네 번째 줄 판례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두 줄 내려오면 뒷부분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하고 달라요. 민사사건은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서 자기 의뢰인이 이겼다. 그러면 금전적 이득이 생깁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그 금전적 이익이 생겨요. 그 금전적 이익의 한 10% 정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1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0% 정도를 돌려받는 받기로 하는 계약 이거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민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그렇죠. 유효라고 봐야 되죠.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어요.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10% 정도 받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형사소송은 상황이 다르죠. 구속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빼준다. 아니면 구속된 피의자를 집행유예로, 징역 2년 나올 걸 집행유예로 빼준다. 이런 것들은 말이죠. 변호사가 판사, 검사 등과 협의를 이루지 않으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불구속으로 나왔다, 우연히 집행유예로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는 돈 받을 대가를 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연이 된 건데. 그리고 혹시 변호사가 검사나 판사하고 서로 간에 공모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돼야 되죠. 그래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예요. 하지만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금을 어떻게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정취득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다. 그냥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판례 내용이 분명치 않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반사회적 행위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반사회질서 행위의 유형인데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요. 1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어떤 게 정의관념에 반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 그 다음에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로 하는 행위, 범죄 행위를 하자고 권유하는 행위, 이거 다 반사회적 행위예요. 자, 그런데 거기 나에 있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의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인데 이 이중매매의 효과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별도로 떼서 봐야 되고 그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에 보시면요. 증인이 증언해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해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 그래요. 증인이 증언의 대가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해서 급부를 받기로 했대요. 자, 증언을 해주기는 해주되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받기로 했다. 자, 형사사건의 증언으로 나서요. 내가 본 건 이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밀쳤습니다. 이렇게 밀치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이 뒤로 부딪히면서 넘어졌던 건 내가 봤어요. 그런데 증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증언 좀 해주시면 제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아니면 손해배상받은 금액에 뭐 20%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증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미니까 이 사람 그냥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게 되면 이거 뭔가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폭 하고 때리니까 이 사람이 뒤로 우당탕하고 넘어가더니 떼굴떼굴 굴르면서 숨을 안 쉬더군요. 이런 식으로 과장된 증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언해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해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실 손해, 교통비, 식대 정도를 받기로 하는 행위, 일실 손해는 하루 일을 못했으니까 하루에 대한 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를 받기로 하는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 무효다. 그래서 나하고 다를 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나 성도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성매매 계약 같은 거예요. 첩 계약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계 첩 계약은 처의 동의와 관련 없이 무효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부부 친자 등에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관계다. 이런 관계에 있는 자가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약속하는 계약도 무효다 그래요. 부부간의 부동거 약정이죠. 그뭐 어떤 저저 일본 만화에 졸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일본 만화에. 그게 한국에 무슨 요즘에 신드롬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조론이 뭐냐면 부부가 서로 동거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약정입니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또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일륜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 이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80세 된 아버지가 58세 된 아들을 귀씨아들길 한대 때렸답니다. 그쵸, 씨아들길 한 대, 48세구나. 48세 된 아들을 씨아들길 한대 때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이걸 맞고 병원에 뛰어갑니다. 병원에 뛰어간 이유는 진단서 끊으려고 한 거죠. 진단서를 끊어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죠. 경찰서에 갖다 줘서 아버지를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철창 안에 가둬 놨다 그런 얘기죠. 철창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깥에서 진단서를 휘날리면서 아버지 500 아니면 합의 안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때 아버지가 그래 500이라도 주겠다라고 합의를 해줬어요. 합의를 해줬으면서 나왔으면 500만 원 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500만 원은 안 줍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못 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판사가 그런 겁니다.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판시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개인적 자유는 혼인의 자유나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 혼인의 자유가 인정이 되면 이혼의 자유도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서 혼인 서약 같은 거 아시죠?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아끼고 함께 하겠느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부 네라고 했죠. 그거는 무효입니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으로 볼수 있어요. 그건 무효입니다. 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나 있잖아요. 나의 정당한 범위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계약은 유효지만 영업의 자유나 기타 거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요. 갑회사에서 을 채용을 하면서 혹시 우리 회사에서 그만두고 난다면은 네가 담당했던 업무를 우리 회사 근방에서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는 기간이 퇴직 후 5년 동안은 동일한 경업, 경쟁업이에요. 경업을 제한한다라고 했으면 이건 유효겠지만 영원히 제한한다. 그러면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너무 많이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 행위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거기도 뭐 그냥 예, 특별히 거기는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 가로 5번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있죠. 지나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또그 도박 자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행위, 이거 다 반사회적 행위와 그에 부수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나에 있는 건 뭐냐면. 도박 자금을 빌린 도박 채무자가 그 도박 채권자에게 자신이 빌린 그 도박 자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맡겨요. 갑이 있고요. 상대방 병이 있습니다. 을입니다. 도박을 하는 도박자예요. 도박장에서 돈 빌려주는 꽁지라고 볼게요.
얘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도박 자금 빌려줘요. 얘는 계속해서 돈 도박을 하죠. 선수한테 잃고 선수는 계속해서 여기 갖다 주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얘는 담보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뭐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서 얘한테 담보를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얘한테 담보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신이 도박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처분의 대리권을 얘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제3자 선의의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원래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도박 자금을 빌리는 행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무효거든요. 다 반사회적 행위예요. 그런데 얘한테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 행위까지 무효로 보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에 대한 처분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선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엔 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로 보진 않는다. 만약에 이것도 무효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무효고 그러면 병이 물건을 살 때 본인이 직접 안 오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무조건 거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요. 대리 제도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 그겁니다. 양쪽 가로 5번의 양쪽 가로 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입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되어 있죠. 무효입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행한 후에는 그 급부는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 그래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둘 다 반사회적 행위했을 땐 둘 다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반사회적 행위했고 나머지는 반사회적 행위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하지 않은 사람은 뭐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04조에서 공부할 겁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밑에 건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동기의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 자, 동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된 연유를 동기라고 해요. 이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건 불법의 동기를 가지고 반사회적 행위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어디다 쓸 건데? 그래, 어디다 쓸 건 알고 빌려줘야 되죠. 그랬더니 그거는 묻지 말고 그냥 좀 빌려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돈 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요. 그래, 불법의 동기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친구는 도박 자금으로 쓸지 몰랐단 얘기예요. 즉, 불법의 동기를 몰랐다. 그러면 그 빌려준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어디다 쓸 건데? 오는 불타는 레이스를 감아서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돈 빌려주면서 야, 딴 거 반 땅이다 그러면서 빌려줬답니다. 그러면 빌려준 사람도 불법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빌려준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동기를 모르고 빌려줬을 때는 빌려준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의 동기를 알고 빌려줬으면 그것도 반사회적 행위다. 불법의 동기가 알았든 또는 알려져 있든 이렇게 불법의 동기를 알았거나 알려져 있는 동기 이런 반사회적 동기를 알고 빌려줬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같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제점은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닙니다. 법률행위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동기의 불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다수설은 표시설 입장에서 거기 네 번째 줄입니다. 동기가 법률행위에 표시된 경우에 하나여 무효라고 한다. 하지만 판례는, 자,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판례죠. 거기서부터는 줄칩니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런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거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통정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주택법의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전매 약정이라고 하는데, 주택법상 전매 제한 행위를 위반했다. 이 전매 약정은 예,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보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안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중간생략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택법상의 전매 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반했다. 주택법상의 전매 행위 제한은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 행위를 하게 되면 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해도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매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겠다는 얘기고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이다라고 하는데,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을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했으면 이건 무효입니다.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에 관해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답 아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이것도 무효죠. 왜냐하면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이것도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간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이중매매부터 하겠습니다.